한장을 변화시킵니다. 이 캐릭은 가지가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캐릭터 개 어려워요. 가지, 관부. 구원하지 못한 왓처. 그녀는 대체. 그녀는 대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적. 관부. 레딧에서 까이고 있어요. 킹빛. 아직 베타인 점도 감안해야겠지만 마리사가 니그상 모드인데도 이보다 훨씬 컨셉이 좋아 보임. 사실 20승 선도 레딧에서 까였지. 나쁜 반응 어때? 맨몸. 불만 있어요? 첨탑으로 와라. 테스트할 때는 이 정도가 괜찮았던 걸까? 그래서 발매한 걸까? 자, 이거 쓰라고 만든 거냐 싶은 느낌이. 이번에 반값이어서 다시 구독을 한다고 알려주세요. 아, 초코블릭스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서브웨이. 스트리머 먹여 살리는 서브웨이. 중단. 3방어 얻는 쓰레기카드. 슬벤자스. 이게 정령 메가크릿이 만든 캐릭터란 말인가. 축성. 축성도 한 끔찍하죠. 신성모독 짚고 싶어도 안 나와요. 역시 어느 게임이든 설명 1에서 이주린 게 가장 세다. 그죠. 텍스트 길면 좀 관부. 참호 바리케이드. 맨주먹. 타격. 분화 강화요? 잘 모르겠어요. 시간에 몰아 일단 코스트 낮춰야 되니까. 천천히. 뭐야, 분위기 쌓여졌어. 갑분싸.
라가 볼링. 회전도 왜 개구리인 거 같지? 라가 볼링 장난치려고 한대 쳤는데 분위기 싸이지. 저주인형 라그나로크. 분화가 딜이 많이 오르긴 한데 분화 자체가 왜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지? 바다라 모래 수집 정도면 괜찮은 카드처럼 보이는데 그나마 알파 전지 존엄 망했다. 카드 똥같이 나왔다. 알파는 좀 알파 쓰면 베타 나오고 베타 쓰면 오메가 나오는데 오메가 쓰면은 매턴 50딜 들어갑니다. 적 전체 옴. 오메가는 덱맨 밑에 넣기 때문에 뽑기가 힘들어요. 복수, 관부, 운명 가르기. 아, 왜 이딴 거만 주냐? 운명 갈랐다고. 프리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무회각인가? 아니 카드를 구리게 된다고 게임이 어려워지게 하겠지만 아 이거 좀 빨리 이거 왓챠 고수 나와가지고 빨리 좀 강의 좀 프리즘 가지탈. 아, 이 캐릭터는 가지탈하기도 구릴 것 같아. 진짜. 분화 복제 포션 좋지. 분명 두장 중에 하나만 가져옵니다. 축성. 아, 난이 캐릭터 모르겠어. 그냥 쓰레기 같아. 진짜 쓰레기였다고 한다. 너무 쓰레기 같아. 구려 그냥. 파워카드랑 그러니까 이게 아귀가 맞으면 센데
그건 구린 거지. 야, 정밀단도 잘 잡혔다고 해서 단도가 좋은 게 아니잖아. 운명 가르기. 지금 진노 쓰기도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정밀이 좋은 거였다. 실수한 것 같은데. 육강령 개빡쳤는데. 띠용. 딜바 겁나 쎄. 라그나로크 저주인형 라그나로크다. 사실 가케릭이었음. 취약 진노 걸고 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힘 포션 이거 전용이었나? 아까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시간의 모래, 일진 광풍, 내면의 평화, 손절, 손절 라그나로크. 아, 보호 들고 오자. 연꽃은 전용이요. 어? 대박. 대박. 와플 면체. 아침 언저리까지는 해볼 것 같은데 안 되면 때려쳐야죠. 이렇게 쓰레기 캐릭일 줄은 몰랐네. 바로 강림하면 다음 턴에 죽습니다. 아니 야발아크는 대체 얼마나 사기인 거야? 키티크 카드 하나 언급할 때마다 이 카드 아크리 들었다면 어떨까?
아닌가? 생각하면 무조건 사기임. 키키키키. 아이언클래드, 당신은 도대체 라그나록 3 주쇼. 젠장. 지금 이렇게 주면 어떡하냐. 어? 약해. 맨주먹 쓰고 모래 쓰고 새 소리 씹히는 거 또 이러네. 병법 써. 숭배. 숭배 한 가자. 매돌. 멘트라 올리자. 피한. 아이씨. 아, 무빙이 안 좋네. 저주 인형이라서 괜춘. 사실 안 괜찮아. 48대. 환영 살인마가 생각이 나는구나. 숭배 만트라. 만트라 라그나로크 고다고. 아니 여기서 강림 해봤자 아무것도 못한다고. 광역딜 없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모든 적에게 14 피해를 줍니다. 턴을 종료합니다. 턴을 종료합니다. 페널티가 너무 심해. 왜 이렇게 대놓고 구리게 만들었을까. 아무리 상급 사용이라지만 쉽게 납득이 안 돼. 3뱀짜리 광역기를 드렸습니다. 언럭키 날뛰기.
아, 소리 씹히는 거 불편하다. 아, 내 숭배.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라그나로크. 숭배 라그나로크 하면 되겠다. 36만큼 6번 줍니다. 오야. 땡마 마키나 잠금 맹공 마키나 다 괜찮네. 다 맹공 넣을까? 땡마 수비 관련된 카드를 넣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잠금이랑 맹공 둘 다 수비 역할도 해줄 수는 있어. 역시 잠금이 더 안전하겠지? 아, 저주인형 있는데 방울 먹을까? 탱 담배대 오리아르콘 킹기 가더리 유물 벌써 세 번째 먹네. 아, 길 어디로 갈까? 담배나 좀 피까? 담배가기다. 오리에르콘 있으니까 잠금 쓰기는 편하네. 흡연각. 회전 라그나로크. 라그 어디갔어 라그. 라그 가구야. 아프다. 아씨. 내 오리에르콘. 라그. 라그 무쇠. 공격 포션. 명상을 얻고 턴을 종료합니다. 정말 카드 구리다. 답이 없다. 캐릭마다 12시간 언저리였죠. 희귀 유물. 얘네들 잡을 수 있나?
도망갈까? 라그나로크. 고기가 있긴 한데. 아이고 이런. 중돌강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덱을 짜야 될지. 몸부림 두 개면 나 끝장나지 않을까? 근데 힘 받고 싶기도 하고. 힘 1. 저주 내게 너무 많은가? 좀 지울까? 라그나로크 60딜 됐다. 이런 카드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야 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카드가 빠져있는 거 아니야 어디? 이걸 어떻게 써? 예측이 이게 너무 답이 없다. 아니 드로우 카드가 항상 되게 있을 수가 없잖아. 재수가 없으면 안 나오는데. 연기. 드림캐쳐 볼까? 지금은 담배 필게 아니라 드림캐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맨정신.
킹그림 좀 지울까? 아니 근데 지금 대기 구린 게 아, 물론 킹그림도 문제지만 저거 혼자 저거는 이 추악한 사태의 일부분이지. 아 이거 가시 데미지 입는데 아! 아이씨 망할 깜빡했다. 이걸 두 번 당하네. 타격이 30딜 나오는 캐릭터. 재생. 아 무념. 무념. 네, 무념이랑 맨정신이 같이 나오면 괜찮은데. 노가넬이 나를 준다고? 네.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60대. 서반대 힘포션 보호 버그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고. 아 이거 뭘 눌러도 답이 없어 보이네. 일단 휴식한다. 마음의 요새 보호. 아 보호라도 일단 다 죽어. 아 죽었다. 충돌 강타 회전.
드루가 진짜 중요한 캐릭터인데, 아니 결국에 그 드루 카드도 랜덤으로 뽑는 거라서 안 나올 수가 있잖아. 근데 드루에 의존성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거는 별로인 게 아닐까. 숭배. 병꽃. 카카 옆에 있는 애들 빨리 잡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 라그? 충강. 오케이. 일단 이네. 뭐가 제일 흔하지? 몸부림이나 치울까? 수비 지울까? 아, 약간 뭘 해도 질것 같아서 지금 좀 씁쓸하네. 파워카드, 파워포션이 잘해줘야 돼. 잘 못해줬구나. 안 먹어, 꺼져. 아이고, 대박. 대바바이라는 듯. 잡을 수 있을까? 대바 영상 잘 들어가면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성 맨정신 숭배 이렇게 나왔다. 103딜. 아, 이걸로 명상 갖고 가는 게 낫겠다. 영상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었어? 죽어서 이동을 받아서? 공격할 의도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폐기물 저거 이상한 타이밍이 나오면은 힘들 텐데. 아, 숭배 빠졌다. 숭배 라그 나왔지. 희망이 보인다. 살려줘. 이내는 이번 전투 동안 적용돼. 확실히 보존 카드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쓰레기에 비해서 도누 데카 잡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숭배가 잘못 봤다. 아니랬습니다. 어쨌든 이겼죠. 아우 힘들어. 숭배 강화면 선천부터요. 당신은 지팡이에 신성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띠용. 아유 똥해. 아유 똥냄새.
너무 구려. 근데 확실히 이거 보호가 답이다. 밸류 그린 카드가 너무 많은데.